자, 그다음에 질문 3번 리버님 질문 내용. 제가 몸빵용으로 홍간지 쓰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 상태 괜찮죠? 체크 한번 할게요. 대만 가면 어차피 소음을 쓰는데 굳이 선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홍간지랑 탱커에 대한 질문은 초보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초보분들 입장에서 탱커의 티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티어 등급 1티어가 선무공신, 1티어가 이제 선무공신이랑 크라슈미, 그 다음에 2티어가 대만남자 수호물. 좀 이제 처음에는 본 캐릭터가 대만남자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드니까 마지막이 홍간지랑 아즈미입니다. 그 이유가 선무공신 같은 경우는 초보분들 입장에서 초반에 타격저항이랑 마법저항을 그렇게 잘 갖춰놨을리 만무합니다. 갖춰놨다고 김유신이랑 뭐 저기 맹호가 있다고 한들 레벨이 높을리도 만무하고, 그죠? 그래서 초보분들한테는 타격저항 마법저항의 영향을 그다지 안 타는, 타마저를 그다지 크게 타지 않는 탱커가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무공신은 스킬샷 자체가 그냥 선무공신이 쓰는 몸빵 스킬이 무적이야. 애초에 무적인데 타격저항 마법저항이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선무공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탱커 장술 중에서 크라슘이랑 더불어서 기태셋을 안 껴도 별 상관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무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라슘이 같은 경우는 팬더 소환을 합니다. 근데 그 각성 크라슘이가 아닌 2차 상태의 일반 크라슘이 같은 경우는 올체를 찍고 이제 팬더 소환을 하면 팬더 체력이 늘어나는데 그 소환되는 팬더들이 본체의 타격저항 마법저항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체 크라슈미가 타마저가 높든 말든 별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크라슈미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탱커로 크라슈미 팬더는 죽으면 죽을수록 분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애들이 분열해서 막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분열하면 팬더가 더 세져 체력이. 그래서 타마저가 잘 안 갖춰져 있는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크라슈미만한 탱커가 없죠 또. 크라슈미나 선무공신만한. 근데 홍간지는 타마저가 완전히 갖춰져 있어야 돼. 크라슈미 팬더처럼 분열하지도 않고 선무공신처럼 무적 스킬도 없습니다. 홍간지가 소환하는 그 얼음골렘, 즉 소환지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은 반사 스킬이에요. 반사 스킬이 자기가 데미지를 안 입으면서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는 데미지 받을 대로 다 받으면서 그대 받은 데미지를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타마저가 안 갖춰져 있으면은 막 산문 같은 데 있지, 그냥 0.1초 컷이야. 딱 세워놓는 순간 터지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초보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홍간지 이게 컨트롤 하시다 보면 뭐 재소환하면 되긴 해요. 근데 얼음골렘이 소환할 때마다 터지는데, 한 1초마다 터지는데 그거를 소환하느라 바빠가지고 딜을 못 넣으면 안 되잖아. 딜에 로스가 나면 안 되잖아, 딜 로스가. 그런 의미에서 홍간지랑 아즈미는 초보분들이 쓰시기에 그다지 좋은 탱커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죠?